5천 세대가 넘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전용 84제곱미터의 시세가 24억 원 선인데 오늘 발표된 공시가격은 15억 원 수준입니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100% 반영한다면 1주택자의 보유세는 1000만 원 정도지만 공시가격이 시세의 60% 정도로 책정되면서 보유세는 460만 원 정도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너무 낮게 책정돼 조세 형평에 어긋난다며 나온 것이 가격 현실화 로드맵입니다. 2020년 여야 합의로 관련법이 통과됐고 점차적으로 공시가격을 올려 2035년에는 시세의 90%까지 반영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시작된 부동산 침체로 시세는 떨어지는데 뒤늦게 반영된 공시가격은 오르는 모순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시가격 현실화정책을 전면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것입니다. – 과도한 과세는 결국 임차인들에게 전가되어 사회적 약자의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할 경우 조세 형평성이 훼손되고 감세 혜택이 고가의 주택 소유자들에게 집중된다는 부자감세 논란은 여전합니다. 재산을 훨씬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도 좀더 내고 복지 이제 혜택에 있어서도 이제 우선순위가 밀리는 게 당연한데 그런 형평성이 훼손되는 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기에 현실화 정책을 폐지하려면 부동산 공시법 개정 등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정부는 법 개정 전까지는 2020년 수준으로 공시 가격을 고정해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게 동결했습니다. 당초 75.6%까지 반영하려던 아파트는 시세의 69%, 77.8%까지 반영 예정이던 토지는 65.5%로 반영 비율을 낮췄습니다.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입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공시가격 현실화는 모든 부동산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점차적으로 높여 2035년에는 시세의 90%까지 반영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나치게 빠른 현실화 계획으로 시세 급등에 현실화율 인상까지 반영될 경우 국민 부담이 너무 커진다고 평가했습니다. 2019년 6조 1000억 원 수준이던 주택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지난해 10조 8000억 원으로 4조 7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또 공시 가격이 시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시세는 떨어졌는데 공시 가격은 올라 오히려 세 부담이 늘어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기존의 현실화율 계획을 따라갈 경우 고가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더큰 부담을 지는 구조라는 점도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9억 이상 고가주택과 토지에만 먼저 빠르게 시세를 반영함으로써 주택 가격에 따라 현실화의 편차가 커지고 실제 집값을 반영해 과세 형평성을 강화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이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개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세율이 아닌 시행령 변경으로 사실상 조세 법정주의를 왜곡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4천만 원을 받는 거를 야 우리 3천만 원을 하자. 2천만 원을 하자. 이렇게 해서 세 부담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또 현실화율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수록 고가 주택이나 대토지 소유자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부는 일단 내년 1월부터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국민 조사를 거쳐 내년 하반기 공시 가격 현실화율 개편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부동산 세금을 줄이겠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해서 국민 부담을 줄여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우리 국민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세율 조정은 국회에 동의가 필요하지만 현실화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국회 동의 없이도 실제 부과되는 세금을 낮춘 셈입니다. 그동안 지난 정부들이 추진한 부동산 정책은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실제 가격과 공시가격의 차이를 줄여 가격이 오른 만큼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 정이 조세 형평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는 72.7%, 2030년까지는 시세의 90%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게 핵심입니다. 주택들의 보유세도 공시가격이 현재 현실화 되면서 사실상의 보조세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지요. 하지만 4년 가까이 이어진 즉각 급등으로 공시가격이 급등하고 종부세 대상자도 크게 늘어났고 이번 정부는 아예 시간을 되돌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가파르게 증가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정책의 과도했던 부분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겠습니다. 결국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년 전 수준인 69%로 되돌아갔고 공시가격 18.6% 하락, 보유세 20% 이상 감소라는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에 치솟던 집값이 작년부터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공시가격이 시세를 뛰어넘는 역전 현상도 공시가격 현실화 백지화에 힘을 실었습니다. 일시적인 주택자들, 다주택자들 금매물로 나온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정하는지 한 15여 강까지 됐거든요. 공시가 이하로 팔린 건좀 처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국민의 보유 부담을 줄이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한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깎아준 세금만큼 부족한 세수를 누가 대신 부담하게 될지를 두고는 논란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